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진 않은 느낌인데, 네. 어떠세요? 잘 사세요? 그렇게? 그 필요한 게 네. 있으면 뭐 기존에는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구매를 확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게 예전에는 쓰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뭐 비교도 힘든 측면이 있었는데 그 앱의 발달도 그렇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확대됐고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오프라인보다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 보니까 구매율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많이 증대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맞아요. 점점 갈수록 더 늘어나시고 또 연령층 높으신 분들도 점점 온라인 구매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데 자, 마침 이슈를 그렇게 뽑아주셔서 여쭤본 거고요. 이제 뭐 양사죠. 유통계 거대 공룡들인데 최대 할인전 이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보통 연말로 가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와 같은 대규모의 그 쇼핑 시즌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소비의 촉진 측면도 있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오프라인 쪽으로 소비 판매가 이루어졌다가 하면은 이제 앱 기반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해서 소비의 확산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사 같은 경우도 앱과 연계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는 확산되고 있지만은 적극적인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아직 온라인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요. 단순히 기업 실적으로 저희가 빗대어서 비교를 한다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촉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업 눈으로 실적은 올라오지 않겠지만은 앱을 이용한 이용자라든지 추가적으로 이 기존에 이용 안 했던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비를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 고객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가 부각해서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소비에 조금 더 온라인 침투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요. 뭐 그런 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번 행사가 뭐 소비주라든지 유통 쪽 그리고 온라인 소비 쪽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네. 뭐 한번 이렇게 온라인 구매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쿠폰이라든지 또 적립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이제 가입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이슈에서 어떤 좀 테마들을 좀 뽑아 보셨어요? 이게 그 코로나 시즌과 그다음에 현재 조금 나아지고 있는 시즌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선식품 배송을 이용했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장을 보는 형태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었고, 그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구매하는 그 스타일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비대면 쪽으로 구매하는 측면이 확산이 되었고요. 근데 이 구매하는 측면이 확산이 되다가 더 빠르게 구매를 할수 있는 쪽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행태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안에서 그 온라인 구매가 뭐 공산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 신선식품까지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에서 새롭게 좀 돋보일 수 있는 산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 그 테마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한 사이클이 돌았을 거잖아요. 신선식품 배송 같은 경우도 그 실적의 피크를 저희가 논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은 둔화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뭐 한두 개 업체가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다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그 테마의 고민을 또 해봤습니다.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그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도 한번 그 현재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강했지만은 약간은 그 시장 점유율 파이로 저희가
좀 갈라볼 수 있는 신선식품 배송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약간 변형돼서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까지 요 세 테마 같은 경우를 살펴봄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마 또 신선 제품들 그 배송 해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이제 사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사실 받아보면 사실 기대 이상까지 아니어도 기대 이하만 아니면 사실 괜찮다 정도였는데 사실은 꽤 괜찮고 또 사실 그 요리 못하시는 분들 밀키트 제품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간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이런 구매를 욕구를 좀 부추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뽑아내신 이런 테마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쪽은 어느 쪽인가요? 네, 이 뽑은 테마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은 신선식품 배송 쪽입니다. 저희가 그 양날의 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많이 침투가 이루어진 상황, 저희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점에서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증대 요인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기업 실적을 생각을 할 때 매출 같은 경우가 특정 허들을 넘어서면은 이익이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신선식품 배송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레버리지 효과 구간에 돌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강하게 성장하는 거를 그 코로나 시즌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 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코로나가 둔화되면은 이게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이 피크 같은 경우는 그 성숙기를 넘어서 이제 그런 단계, 그 과점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성장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약간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요 지표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시장 점유율로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초기 단계 같은 경우 시장이 막 그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때는 시장 점유율보다는 매출이 크게 그 달마다 성장하는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단계죠. 그 월별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이 빠르게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대기업도 침투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의 변화가 최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었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그 이런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전방에서 또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배송을 할 때 뭐 들어가서 포함하는 포장재라든지 아니면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이라든지 김장재들.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한번 움직였지만 향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기억에 코로나가 굉장히 그 극심했을 때 저온 유통 관련한 그 종목들이 굉장히 또 올랐었거든요. 또 그때 왜 그 백신 뭐 유통에 있어서 저온 중요하다 막 이런 또 이슈가 부각될 때 그랬었는데 자, 그럼 관련 종목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하나씩 분석 좀 해 주시죠.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배송할 때 필요한 포장 부분 같은 경우는 박스로 이루어지고 뭐 물론 보냉제도 있지만은 박스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일단은 박스와 관련된 제지 업체를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배송 안에 들어가는 드라이아이스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물질을 제품을 그렇게 만드는 기업을 하나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온 오프라인 같이 병행을 하면서 실적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증대될 수 있는 기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드라이아이스와 관련된 태경 케미컬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 쿠팡 상장의 이벤트도 있었고 마켓컬리가 달마다 성장하는 그런 측면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강한 측면이 있었고요. 특히 그 여름 시즌 같은 경우는 계절성에서도 드라이아이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주가가 이와 같이 강하게 나타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외면이 된 단계입니다. 네. 신선식품 관련해서 워낙 테마들이 한번 상승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기업들이 한 번 더 이벤트를 받았다고 하면은 마켓컬리 같은 경우가 IPO가 이제 확정이 됐다 보니까 상승이 나타났어야 할 텐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살펴봐야 되는 구간이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왔고 네. 주가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시즌의 주가 수준 단계 정도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네. 하락을 해 있고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비추어 봤을 때 비수기 단계에서 바닥이 되는 영업이익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어느 정도 실적과 시가총액을 대입해 봤을 때 13,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 측면에서는 이 기업 살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아세아제지입니다. 네. 저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골판지 가격이 상승하고 맞아요. 있고 이게 그 한 가지 요인 인상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했죠. 예, 네. 한 가지 요인으로는 그 골판지 쪽을 생산하는 기업 자체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단기적으로 그 이익이 나머지 업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 네.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생산을 하지만은 이 단가 자체가 아무래도 공급도 타이트한데 수요까지 더 터져버리다 보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5월에 피크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맞물린 이벤트였었는데 최근에는 예, 골판지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간 부진한 측면이 있잖아요. 뭐 최근 뭐 한 열흘 상간에는 또 흐름이 괜찮습니다. 상승 예, 추세 아세아제지는 예, 그렇죠. 오늘 조금 빠지고 있지만요. 예, 네. 예.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인지를 해야 될 게 그 골판지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또 시장에서 일부 네,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는 한 42,000원 선 바닥을 형성했다가 한 10% 정도 상승을 네. 한 모습이고요. 네. 그 수요 자체가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과 그다음에 이러한 뭐 배송의 피크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주가는 한 단계 다시금 레벨업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네. 아까 드라이아이스와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보니까 네. 관심도를 높게 갖고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신세계는 어떨까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크게 뭐 차트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네. 크게 상승하는 측면도 없고 크게 하락하는 측면도 없는 소위 말한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일단 차트를 먼저 살펴볼게요.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명확하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 24만 원대 정도에서 뭐 한 28만 원대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논외로 이때 이벤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그 입찰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 기업 입찰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반발로 좀 상승한 요인이 있었고 그 추가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부각되기 이전이지만은 그 백신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접종이라든지 네, 네, 그러한 네, 네.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와 같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논외로 현재 구간은 저희가 박스권임을 명백하게 기억을 하되 주가적인 측면에서 박스권 하단과 가까이 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 주가만 봤을 때 저희가 다음 이벤트가 없다고 하면은 뭐 박스권 하단이라도 적극적으로 접근을 안 해야 될 텐데 네. 저희가 초입에 짚고 넘어간 것처럼 그 이제 본격적인 연말 소비 대목도 오고 그다음에 그 이익의 회수 측면에서도 하반기로 갔을 때 더욱 좋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그 큰 포인트 자체가 제가 시장 점유율이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오아시스라고 이제 신선식품 배송을 네네. 하는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9월에 월간 순이용자가 한 31만 5천여 명 정도 됐었습니다. 석 달간 한 2만 명 정도가 하락을 하는 추이였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그 3만 명이 마켓컬리의 일부 유입이 되고 그 신세계 SSG 마켓으로 나머지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네. 물론 롯데도 있지만은 제가 단적으로 수치를 비교해보면 마켓컬리가 한 277만 명 정도. 그런데 신세계 SSG 마켓이 220만 명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후발로 어떻게 보면 그 신선식품이라든지 그 배송은 출발을 했지만은 그 이와 특화된 기업과 필적하게 수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본격적으로 활성화 소비가 될 수 있고 그 온라인이라든지 이 부분도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박스권 하단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후 계속 시장 점유율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 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이에서는 크게 꺾이는 요인이 없거든요. 워낙 그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집행을 한 상황이고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와 연관해서 하반기 실적까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세 종목 봤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가장 선호하신 종목 신세계로 보시는 부분인 모양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이 신세계의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보죠. 예, 그 포인트만 놓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큰 부담 없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만 4천 원 정도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빠질 요인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온라인도 그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활성화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표가는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0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를 뽑고 그 안에서 테마도 잡아봤습니다. 신세계 가장 선호하신 종목으로 제안해 주셨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